자, 와이라노 다섯 종목을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뭐 지수가 일단은 빨간불을 양시장에 켜고는 있는데 하락하는 종목들이 시장에서 확실히 더 많습니다. 코스피에서도 472종목이 하락을 하고 있고 380종목 정도가 상승하니까 하락 종목이 많고요. 코스닥에서는 940여 종목이 현재 떨어지고 있습니다. 역시 양시장에서 빨간불은 켜고는 있지만 하락 종목들이 더 많은 시장, 역시 쉽지 않은 시장이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이 중에서 저희 다섯 개를 추려봤는데요. 팀장님, 네. 어떤 종목을 좀 먼저 체크를 해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미래나노텍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네, 미래나노텍 이제 지난주에 사실 이제 급등했고요. 그에 따른 어떤 피로감으로 오늘은 일단은 뭐 지금 8%대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네.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는 미래나노텍이라기보다 미래나노텍은 이제 본업은 이제 필름 쪽입니다. 이제 광학필름이라든지 필름 쪽에 대한 부분이 많은데 예, 지금 미래나노텍은 최근에 주가를 움직이고 있는 것은 계열사인 미래 첨단 소재에서 리튬 관련된 사업 때문이고요. 네. 지난주에 이제 미래 나노텍의 계열사인 미래 첨단 소재가 우리나라 이제 국내 양극재 업체와 3천억 원 규모의 수산화 리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과 함께요. 지난주에 급등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급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 양극재 그 제조사와 이제 3천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좀 했긴 했는데 이에 대한 부분이 이제 미래 첨단 소재 매출액의 약 6배 정도에 해당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미래 첨단 소재 이제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서 2차 전지 사업부 쪽에 대한 부분이 매출액이 작년 대비해서 2배 정도 늘었고 그리고 2020년 대비해서는 거의 4배 가까운 이제 빠른 성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미래 첨단 소재가 리튬 관련된 리튬 가공업을 지금 시작을 했고 그에 대한 부분이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는 리튬 관련 테마가 움직이면서 미래 나노텍도 좀 같이 움직인다라고 좀 보면 되겠는데요. 네. 미래 나노텍 같은 경우 지금 사실 차트를 좀 보시면 최근에 사실 급등 급락세가 좀 계속 이어졌습니다. 뭐 최근에 고점인 25,000원 대비해서 15,000원까지 쭉 빠졌다가 다시 또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런 공급 계약 이슈가 나옴으로 인해서 다시 또 급등세와 급락이 계속해서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인데 지금 대부분의 리튬 관련된 이런 중소형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신규 사업이라든지 리튬 관련된 신규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뭐 공시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사실 그 안에서 좀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 번씩 급등세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테마에 대한 좀 과열도 있고 그에 대한 부분에서 아직은 그렇다고 해서 리튬 관련된 게 좀 꺾이진 않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12월 들어서 최근 추세는 이제 리튬의 가격이 좀 중요한 부분인데 네. 이 탄산리튬 관련해서는 가격이 좀 하락세로 좀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탄산리튬보다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산화리튬에 대한 수요가 높고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은 수산화리튬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 수요가 많이 있는데 수산화 리튬 가격은 역시나 지금도 이제 상승 추세에 최근에 있었기 때문에 탄산 리튬 가격은 오히려 그 원재료가 될 수 있는 탄산 리튬을 수산화 리튬으로 이제 전환시켜서 가공해서 수산화 리튬을 쓰는데 오히려 원재료가에서 이렇게 하락세가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수산화 리튬 관련된 업을 하고 있는 종목들은 오히려 좀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또 이제 전망이 나오면서 리튬 관련된 이슈는 여전히 지금 좀 시장 내에서 뜨겁고 중소형 종목 쪽에서는 리튬 관련된 종목들의 수급이 좀 몰리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래나노텍 좀 급락은 좀 하고 있지만 또다시 리튬 관련된 어떤 이슈가 다시 또 나올 경우에는 일단 좀 반등을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네. 때문에 지금 이제 급등 후 급락으로 인해서 지금 좀 빨리 또 처분을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일단은 조금 이제 오늘 이제 9%대까지 급락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또 반등을 또 기다려 보면서 비중 축소라든지 비중 조절을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미래 나노텍 마지막으로 가격은 어떻게 책정을 해볼까요? 네, 일단 뭐 고점 25,000원 선은 다시 올라가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고요. 네. 일단 1차적으로는 한 뭐 사실 목표가를 제가 2만 원을 잡긴 했는데 이제 급등락으로 인해서 지난주 금요일 날 19,850원 터치를 했네요. 한 2만 원 선을 다시 터치를 한다면 비중 축소로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15,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래 나노텍
첫 번째 종목, 와이라는 종목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8%가 넘게 좀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언제든 또 리튬 관련 이슈들은 최근에 계속 좀 주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때 한번 반등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미로 목표 가격은 2만 원 선 근처, 손절 라인은 1만 5천원으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와이라는 종목 확인해봤고요. 두 번째 와이라는 종목은 또 무엇일지 바로 확인해볼까요? 자, 두 번째 와이라는 종목은 사마 알미늄입니다. 사마 알미늄도 지난주에 네. 또 좋은 소식이 있으면서 급등이 나왔는데 오늘 조금 차익 네. 매물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비슷한 패턴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시장이 아직은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사실 대규모 공급 체결이라든지 이렇게 뭐 사마 알미늄도 지금 뭐 지분 투자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급등이 나타나고 나서 사실 그날 급등이 나타난 날도 제 기억으로 한 25%까지 급등을 했다가 네, 상승폭을 좀 줄이면서 하락 마감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정도의 이슈라면은 사실 뭐 상한가 그리고 다음 날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도 기대해 볼 수 있었지만 그러니까. 뭐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좀 빠른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면서 오늘은 또 5%대 하락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사마 알미늄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제3자 배정으로 유상증자에 참여를 함으로써 결국은 지분 투자에 대한 지분 투자의 형태로 앞으로 그리고 미국 진출에 대한 부분에 이제 협업에 대한 기대감까지 나타나 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마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지금 알루미늄 박을 만드는 업체이고 또 지금 최근에 전기차 외관이라든지 그리고 배터리 쪽에 쓰이는 알루미늄 박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알루미늄 박에 대한 부분으로는 SK온에도 알루미늄 박을 공급을 하고 있고 이번에는 또 LG에너지 솔루션과의 지분 투자를 통해서 LG엔솔에 대한 매출량 비중이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알루미늄 쪽에서는 뭐 최근에는 또 롯데 또 조일 알루미늄과의 또 시너지가 나오는 또 뉴스가 나오면서 알루미늄 업체들의 지금 상승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네. 있고요. 결국은 전기차 수요로 인해서 전기차 쪽에서의 알루미늄에 대한 공급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지속적으로 지금 주가가 가기에는 시장 자체가 좀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급락이 좀 나왔지만 네. 최근에 알루미늄 관련해서 뭐 사마 알루미늄 그렇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조일 알루미늄이라든지 알루미늄 관련주들의 일단 패턴은 이제 우상향으로 좀 틀었다, 방향을 좀 잡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떨어질 때 지금 지금 비중을 정리한다라기보다 일단은 다시 한번 또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일단은 또 다시 한번 좀 기회를 노려보자라는 상황에서 제가 버티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고 전고점이 이제 44,000원대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일단 전고점을 다시 터치할 경우에는 이제 다시 한번 또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보다는 반등을 좀 노리면서 기술적 반등을 노리면서 물량을 좀 가지고 계셨다가 정리하시거나 비중을 좀 축소하면서 좀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마 알루미늄에 대한 전략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지난주에도 역시 좋은 흐름을 나타냈다가 윗꼬리, 아랫꼬리를 뭐 양쪽으로 달면서 초반보다는 좋은 흐름을 좀 반납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도 뭐 상승세를 이어가지를 못합니다. 시장에 뭐 워낙 좋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요. 사마 알루미늄 그래도 좀 버텨볼 만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마 알루미늄 두 번째 와이라는 종목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와이라는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바로 확인해보시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와이라는 종목은 소카입니다. 소카가 오늘 2% 정도 하락세를 좀 나타내는데 그래도 네. 일단은 전반적인 추세는 뭐 상장되고 나서 너무 분위기 안 좋다가 조금씩 네. 조금씩 올라오려고 하는 것 같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소카는 올해 이제 8월에 신규 상장을 했고요. 네. 이제 뭐 카쉐어링 업체 속에서는 사실은 이제 탑이기 때문에 기대감도 있었지만 사실 우려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전체 매출액의 이제 카쉐어링 부분에 대한 비중이 너무 높고 신규 네. 사업이 추가적인 어떤 신규 사업이 좀 부재한다라는 부분에서 상장 초기에 이제 뭐 공모가가 28,000원이었습니다. 28,000원에서 지금 최근 뭐 상장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사실 좀 주가가 좀 많이 빠졌었죠. 네.
그 고가인 29,000원 대비해서 이제 15,000원대까지 급락이 나왔었고요. 최근에는 다시 조금씩 주가가 이제 반등을 하면서 최근엔 2만 원대에서의 움직임, 박스권 내에서의 움직임이 좀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카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제가 앞서 우려서에는 부분은 아무래도 신규 사업에 대한 부재가 좀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여기에 지금 다시 또 소카가 다시 반등할 수 있었던 이 부분은 실적 개선세입니다. 본격적으로 지금 이번 3분기부터 흑자 전환이 가능했고요. 3분기에 매출액이 1,1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110억 원 정도로 흑자 전환을 했고 4분기에도 그보다는 사실 좀 약간 좀 줄어들긴 하지만 연간으로 봤을 때는 지금 4년 만에 적자에서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영업이익 면에서 일단은 플러스로 좀 전환이 됐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역시나 아직까지는 그렇게 수익성을 좀 다각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조금은 좀 부족하다라는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공모가라든지 고점 대비해서 여전히 좀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뭐 다시 한번 또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는 있겠고요. 최근에 매수세 같은 경우에는 기관 투자자들은 5거래일 연속으로 그리고 이제 외국인은 전거래일 양거래일 이틀 동안 지금 매수세로 돌아서면서 최근에 이제 주가에 대한 부분이 좀 반등에 대한 부분을 좀 힘을 실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카쉐어링이고 이제 이를 좀 이용하는 고객들이 아무래도 좀 유저들이 좀 젊은층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앱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뭐 시스템적인 부분에서 뭐 최근에는 신규 앱에 대한 출시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그를 통해서 이제 구조적으로 일단 흑자 전환에 좀 진입을 했다라는 부분에서 일단은 그래도 상장 초기보다는 지금 환경이 조금 더 낫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당장 지금 최근에 수급이 좀 들어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이런 실적 개선을 통해서 리포트들에서는 그래도 상장 초보다는 지금의 평가가 조금 더 후하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지금은 뭐 정리를 할 때라기보다 오히려 좀 이제 기다렸다가 지금 22,000원 선에 대한 부분이 최근에 좀 터치 23,000원까지 좀 올랐다가 지금 살짝 좀 빠졌지만 지금 일단 수급을 좀 확인을 하면서 어떻게 대응을 하실지 좀 기다려 좀 어떻게 보면 지켜보시는 단계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카가 일단은 3분기에 흑자 전환을 했고 올해 연간 영업이익을 봤을 때도 흑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기대감들이 많죠. 이러면서 최근에 어쨌든 기관이 계속 소카는 좀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달 사이에 봐도 한 235억 원 정도를 소카를 계속 좀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수급은 일단은 기관이 좀 받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소카의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네,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그래봤자 상장은 이제 4개월 됐거든요. 그렇죠. 근데 일단은 이제 뭐 공모가 28,000원이기 때문에 일단 28,000원 목표가를 일단 잡고 접근을 하시고 손절가는 18,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소카 과연 공모가까지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주가의 흐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와이라노 세 종목 염정 팀장과 함께 대응책 알아봤는데요. 팀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고. 아, 예, 저도 감사합니다. 내년에 또 새해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